부부도 일상생활에서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할 수 있고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상부부로 지냈다가 그리고 정이 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좀 저희도 연락 안 한 시간도 사실은 솔직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진짜 항상 인형이는 서인영 씨는 저한테 항상 그냥 친구보다는 항상 좀 여자로서 처음부터 느껴졌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헤어진 여자를 저는 한 번도 다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전에 다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근데 처음으로 지금 헤어진 여자랑 다시 만나서 다시 사랑을 하는 기분이어서 설레고 기분 좋고 좀 잘하고 싶고요. 저도 아까 서인영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좀 서인영 씨한테도 좀 더 잘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좀 더 잘해줄 걸 같은 그런 마음에 후회가 됐었거든요. 그 우결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만약에 열애 기사가 난다 그래도 상처는 조금 좀 놀라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상처는 안 받았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연애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좀 더 진지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걸 본다면 충격받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서로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그 예의를 떠나서도 지금 제가 생각을 한 게 이 프로그램을 왜 들어갔냐면 진짜 그냥 저는 그랬거든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빠랑 내 관계가 중요하다. 약간 이런, 어설픈, 예, 어설픈, 약간 이제 너무 가깝지만 어설픈 관계를 딱 정하고 싶다라고 저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충격적일 것 같아요. 네, 좀.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입술 느낌도 되게 좋았고요. 아 뭐야? 아니 솔직하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저는 키스한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도 되게 좋았고 그날 밤에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네. 근데 크라운제이 씨가 약간 뭔가 우결할 때도 뭔가 약간 깊이 있는 약간 이렇게 스킨십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귓속말을 해요. 약간 오늘 키스를 끝난 후에 저는 솔직히 너무 의외로 놀래가지고 안 놀랄 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모르겠는데 되게 놀랬는데 오빠가 뒤에 가서 그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느낌이 좀 이상했다고 그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좀...